알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때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 버리고 지나간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은 노래만 해요.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요.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 걱정하지 말아요. 아쉽죠? 네. 저도 너무 아쉽네요. 오늘 이렇게 광주에서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다시 한번 정말 너무 기뻤고요. 너무 행복했고 여전히
무대 위에서는 우리 모든 걸 다 걸고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거고, 그래도 이렇게 한 분 한 분 제가 얼굴은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2016년에 여러분들 항상 저희 공연을 찾아오시고 저희 음원 다운받아주시고 앨범도 사고 하셨던 거, 복면가왕 할 때 TV 안에서 아싸! 이러면서 음악대장 이겼을 때 소리 질러주시고, SNS에 음악대장 짱이다, 음악대장이 이제 복면가왕에 안 나오니까 너무 슬프다, 뭐 이런 글 하나하나 올려주신 분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공연 공연 남았어요. 또 6개 남은 거, 6개 남은 거 같아요. 남은 공연 5개 남았어요. 진짜 빨리. 아무튼 해프닝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운명사고 또 이런 거 안 일어나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 번씩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다들 행복하시고 다들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베이지색 옷을 입은 진실량입니다.
뭐야? 뭐야? 작은 인지? 자, 저기 끝에 손 들어봐. 춤춰봐. 춤춰. 이상하게 나이 들어 보이는 조끼를 입어. 오늘 무슨 한복 패션이냐고? 한복이 뭐지? 예, 뒤에서 퍼포션을 열심히 치고 있는 우리 코쟁이입니다. 아리랑 춤추막 시작. 예, 멋있네요. 자, 이 뒤에서 이분 되게 멋있게 생겼죠? 피아노 치시는 분. 그림팝 피아니스트인데 그림팝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고 싶대요. 뭐 뭐라고 할까요? 뭐 레드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피아노 열심히 치고 계시고 구텐버즈? 구텐버그? 하나는 구텐버그랑 구텐버즈랑 헷갈려. 구텐버그의 뮤지컬을 지금 또 같이 이렇게 병행하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는 항상 와서 이렇게 피아노 쳐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에이브입니다. 저는 오늘요 내려오면서 너무 재밌는 얘기 들어서 이렇게 해드리려고 되게 짧은 건데 제일 물건을 잘 고르는 도시가 있대요. 뭐냐면 예루살렘이래요. 무슨 개그가 좀 더 없지? 지금 그 개그 웃기려고 진짜 가진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원래 이게 원래 편들이에요. 원래 모든 개그들이 이런데 제가 되게 웃겨서 그런 거예요. 제 유머가 뛰어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내가 이러면 여러분들 이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차원 퀄리티 높은 개그를 제가 한번 개그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기타를 치고 있는 아까 그 대리운전 얘기했던 그 바로 그 슬픔. 네.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때 막 대리운전 기사 돈도 안 주려고 아니야. 대리 이렇게 불렀던 분이 돈을 안 주려고 그랬대요. 그러면 그 저한테 와서 그래요. 형, 저는 형 안 만났으면 지금도 대리운전 있을 거예요. 형이 제가 20대에 대리운전을 했는데 그 아까운 시간에 제가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할 걸 왜 그때 돈 조금 더 벌려고 일을 이렇게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형 다시 저희 음악의 열정에 불을 지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운전을 잘하는 우리 기타 치는 청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불태워라. 네, 불을 되게 태우고 싶었었거든요. 되게 태우고 싶었는데 못 태웠었어요. 운전을 하더라고. 근데 이 친구 대리운전하는 걸 제가 얘기 많이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제가 친구들 만날 때 친구들이 대리운전을 부르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그걸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웃으면서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힘든 일이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도 배달 일을 했었지만 한겨울에 제가 그러면 안 됐지만 이 친구가 이러는 걸 뻔히 알면서 거기다 짜장면을 시켰었어요. 근데 그 한겨울에 오토바이를 끌고 제가 이러면서 팔짱을 끼면서 운전에 딱 앉아가지고 이 친구가 헬멧 쓰고 그 아직도 기억나요. 여기 마스크를 하고 여기 눈만 보였거든요. 근데 이 통
배달통을 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이 눈이 이런 눈이잖아요. 이게 모르겠어. 이런 눈이잖아요. 이런 눈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도 오토바이 타다가 많이 막 자빠지고 그랬었거든요. 배달하다가 한겨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또 이 친구를 생각하면서 배달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웬만한 데서 저는 겨울에 배달 그걸 잘 안 시켜요. 특히 눈 올 때. 여러분들도 눈 오는 날 바닥 얼었을 때 웬만하면은 배달 그거 좀 시키지 마시고 직접 가서 싸우세요. 그게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힘든 일을 하니까 그 힘든 일이 얼마만큼 또 같이 있는 거를 느끼게 되어서 과거에 힘들었던 게 있고 지금에 와서 보면은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쓸데없는 일은 아니었더라고요.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 친구도 그때 대리운전 할 때는 돈이 이렇게 막 수입이 들어오니까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고 그러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뿌듯하고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멤버들은 아까 20대 너무 우울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정말 더 몇 배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네. 아무튼 근데 내가 지금 뭐 하나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누구 뭐 소개하다가 이렇게 됐나? 아, 청이하다가? 네, 그 다음은 베이스를 치고 있고요. 오늘 고무줄 달린 바지를 입고 왔네요. 네. 늘 아이돌이 되고 싶어하는 오이지 우리 김행입니다. 다음은 우리 배달계 1인자 정말 빠른 속도로 고객님들에게 만족감을 줬던 물론 저에게도 만족감을 줬던 우리 드럼치는 그런데 드럼은 아쉽게도 1인자는 아닌데 한 우리나라에서 한 1620인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1인자인 우리 드럼치는 이정길입니다. 머리도 어색해. 안 어색해. 다음은 기타를 치고 있고 얼마 전에 지금 이제 둘째가 얼마나 됐지? 5개월이 됐대요. 둘째가 규영을 보면 가끔씩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뭐라 그래? 되게 불안정한 사람이었거든요. 되게 못되고 싸갑고 성격 약간 더럽고 막 그랬어요. 정말로.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냥 되게 부드러워지고 가정에 이렇게 충실한 사람일 거라고 전 상상 못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정규호는 집안에서 막 밥상에 불을 꽉 차고 야! 죽어가자! 이런 사람의 이미지였는데 결혼했는데 세상에 애를 울울울울울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아 이게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제 이의 삶이 또 시작되는 거구나. 또 되게 매력있다라는 생각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니까 또 유일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정말 가정 돌보느라 애 돌보느라 바쁘고 밴드 기타 치느라 바쁜 우리 기타 치는 감자 정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대본님 안 하면 행복하진 않아요. 아름답게 지금 꾸며줬는데 한꺼번에 다 무너뜨렸어. 아무튼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 다 했지 이제 소개?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말이죠 되게 귀엽고 입술도 촉촉하고 눈빛이 살아있고 그리고 비록 귀는 작지만 여러분들의 숨소리와 환호성 소리 하나하나를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환호성을 좋아하는
수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기타를 치다가도 노래를 하는 그런 가끔씩은 춤도 추는 슈퍼개구리 하영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시는 길 조심히 잘 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춤 좀 출게요. 여러분 저 민망하게 다시 틀어주세요.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잘 가시고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가실 때 차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멀리 여기 서울에서 또 경기도권에서 오신 분들은 또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잘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너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신발을 신고 있어? 어?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저 위에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너무 감사합니다.